좋은 그 이 마고 문화를 연구하면 굉장히 그 입체적이에요. 보시겠지만 모든 학문이 다 들어옵니다. 제가 이따가 2부에도 말씀드리겠는데 입체적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건 뭐냐면 Celebrating Seasons of the Goddess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신의 계절을 해. 여기에 24절기를 갖다 넣었습니다. 24절기. 왜냐면 서양에서는 8절기를 축하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거기는 8절기는 24절기에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8절기를 근데 우리보다 엄청 많이 축가를 축제를 해요. 이 사람들이, 여성들이. 우리는 24절기인데 그게 문화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뭐 따로 지금은 아무도 축하하지 않잖아요. 말하자면 동지하지. 춘분추분. 그 사이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음? 뭐죠? 뭐 입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자연과 관계되는 축제되는 주제를 다 내라. 그래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술가들이 대거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저 옆에 책은 미술과 시와 미술을 따로 모아서 낸 거고요. 이제 이게 2015년에 제가 첫 나온 제 첫 책인데요. 연구를 2000년에서 써가지고 이 책이 15년이니까 거의 15년 만에 제 첫 책을 낸 이유는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요. 이게 하도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하도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니까요. 도대체 이게 사실인가? 저는 문제가 없지만 이거 도대체 객관적으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해될 수 있는가 그런 맥락을 찾다 보니까 이제 첫 책을 2015년에 내게 돼요. 근데 여기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 15년 동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낸 것이요. 부도지라는 책을 잘 보면은요. 달력에 대해서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13개월 28일 달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하나의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러면 안 되겠다. 이거 책으로 내자. 짧아서. 내고 보니까요. 이게 이제 매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내고 보니까요. 2년이 지났어요. 이제 이게 2년을 지나니까요. 뭘 알게 됐냐면요. 13개월 28일 달력은요. 미국과 캐나다의 원주민들은 아직도 이걸 씁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거북의 등이 있잖아요. 그게 13 조각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가장자리에 있는 거북의 껍데기 문양이 28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거를 달력으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고 이게 이제 두 번째 나온 거고요.